걸리신 이유가 뭐시고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로 진행하신 겁니까? 사퇴하라! 조금 사퇴하라!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지금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근데 그 1년 번호가요, 저기 예, 총장님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제각각은 내나 내가 모르게 만드는 거지, 그거는.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유조입니다, 그게. 아빠 정말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어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조국 교수와 이 조국 교수 잘못했다면 사람들이 정권도 안 받아들인다. 동양대학교가 3년 전 이 노후 건물과 땅을 지자체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승희 총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다. 이런 저하고 상의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 없다. 그래요? 상의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와보. 이제 국회 갔다 가요. 의원님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인터뷰 안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정보도라든지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대답은 뭐 가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과 폭주를 갖다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